무엇보다도 무대에서는 또 배우로서 소리꾼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태현 감독님을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뵀는데 합주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되게는 되게 다가가기가 힘든 그런 존재셨거든요. 그런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감독님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적인 얘기를 나누고 또 너무 자상함을 갖추고 계시고 그리고 또 편안함으로 오히려 처음에 봤던 그런 이미지와 정반대여서 저는 오히려 반전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돼서 아무래도 이번 이렇게 무대에서도 권태현 감독님과 함께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무래도 권태현 감독님과 같이 함께 작업했던 곡이기도 하고 같이 함께 편곡을 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살짝 맛보기로 스포를 하자면 임재범 선배님의 사라야지라는 곡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곡이죠. 슈가님의 곡이죠. 데치타라는 곡도 이 감독님과 같이 함께 편곡 이렇게 했던 곡입니다. 그 곡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정말 작품으로 여름을 보낼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국립창극단에서 귀토라는 작품과 그리고 또 뮤지컬 서편제 작품을 동시에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여름은 휴가가 없이 작품으로 보낼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무대에서는 또 배우로서 소리꾼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큼 저에게는 그만큼 어디를 여행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는 열심히 무대에 대해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점심 메뉴. 저는 사실 비빔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비빔밥이라고 하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대로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함께 곁들여서 먹는 또 음식이잖아요. 이번에 공연도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자기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색채가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빔밥 같은 맛이에요. 뭔가 여러 가지의 음악들을 같이 함께 곁들이고 또 그것을 다양한 맛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빔밥. 네, 비빔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